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입니다. 자, 오늘 7강, 벌써 7강입니다. 많이 왔죠? 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렇게 부쩍부쩍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컬처 시간인데요. 어떠한 문화하고 또 연관이 돼서 배울 그런 표현들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쵸? 자, 제가 궁금증을 조금 더 업시켜드리기 위해서 제또긴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했는데 여기서 또한번더 합니다. 여러분,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를 좀 영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살아도 한 일주일이면 일에 대한 남다른 개념이 얘네들이 있네라는 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얘기하면 또 강의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조금 좀 줄여. 아울렛을 가서 청바지를 샀습니다. 그때는 게스가 최고였었어요. 또 옛날 사람 티를 내고 있는데, 자, 게스 청바지가 미국은 굉장히 싸요. 여기는 막 몇십만 원할때 거기는 사이리에서 사면 한 32불 됐어요. 32불. 자, 32불짜리 게스 청바지를 샀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리가 길잖아. 저는 또 짧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이제 줄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밑에 단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제식으로 된 거를 살리고 줄이는 것과 숙딱 자르는 게 달라요. 한국은 이렇게 살리고 줄이는 거 비싸봤자 7,000원. 부산에는 또 5,000원이라고 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르는 거, 양복 바지 자르듯이 하는 거한 3,000원. 또싼 데는 2,000원 이제 주죠. 그래서 이게 바지가 너무 이쁘니까, 제가 이거 어수선해요. 근데, 미국은 또 다른 게, 백화점에서 절대로, 정가에 사도 절대 수선을 무료로 안 해줘요. 희한하죠. 우린 다 해주는데. 응? 그래서,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쭉 가서 쭉 가면은 있대요. 테일러가 있대. 그래서 대충 알아듣고 오케이 그럼 쭉 가서 했더니 진짜 테일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갔습니다. 반갑게도 한국 분이셨어요. 아저씨. 너무 반가워서 막 한국말을 막 했어요. 제가 그때 영어 안될때 아주 어렸을 때아저 아저씨 이거 좀 청바지가 좀 길어서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 그 당시 몇 년도라고 또 얘기하면 또 나이 계산할 것 같아서. 그 당시 이 자르는 것만 저한테 몇 불을 부르시는지 아세요? 15불. 바지가 32불인데. 합해봐. 자, 바지 살 맛나겠어요? 아,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는 이거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많이 버세요? 그랬더니 원래 여기는 그렇대요. 그래서 아저 유학생이고 힘들게 사는데 막 불쌍한 표정 보였더니 그럼 10불 해달래. 그래서 10불에 32불 바지 사고 10불에 줄여가지고 42불짜리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세요. 우리가 손재주가 확 좋아가지고 바늘 잘하고 수선 잘해서 이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수입이 있더라고요. 자, 어때요? 뭐가 중요하다? 일이 중요하다. 사람이 손으로 뭘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이렇게 진짜로 하나만 더 페덱스 아시죠? 페덱스 유통 자, 이 페덱스가 블루칩 회사예요. 여러분 도박 도박 좀안 좋지만 도박할 때 칩이 블루칩이 제일 고가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식 회사를 주식을 올라가고 떨어뜨리는 그런 주요 회사를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예? 블루칩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뭐 한국에 있는 유통회사가 블루칩 있을까요? 미국은 FedEx가 블루칩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을 갖고 와서 자기 노동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똑똑똑똑, 자, 여기 택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대가로 이렇게 지불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택배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기름값보다 비싸서 트럭을 빌려서 오히려 가서 그 사갖고 오는 경우 여러분 미디어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뭐가 굉장히 남다르다? 일에 대한 이 워크 혹은 잡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일에 대한 개념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성 last name이에요. 우리는 먼저 쓰지만 박씨, 조씨, 김씨, 최씨 뭐 여기 직업이 느껴지세요? 뭐, 박 씨는 의사 같고, 조 씨는 뭐 변호사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얘네들은 last name이 직업을 넣어요. 아까 스미스 얘기했어요. 제재장장이. Cooper. 자, 그럼 Cooper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맥주 통 같은 거 있죠. 나무로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쿠퍼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그 CNN의 대표 앵커, 앤더슨 쿠퍼 한번 보세요. 뭐, 파란 눈에 이게, silver 해요, silver.
너무 잘생기고요. 예일대학 나오고 얼굴이 막 너무너무 진짜 목소리하고 저는 딱 보고 한눈에 반했거든요. 자, 베이글, 빵 굽는 직업. 조조조조조 위에 조조한 중에 누가 있었어요? 자, 티나 터널이라는 혹시 가수 아세요? 이것도 아시는 분은 또 옛날 사람인데. 자, 티나 터널이 터너, 광부일을 했던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톰 크루즈. 우리 톰 아저씨. 자, 이것도 크루즈가 선박 관련된 일을 옛날 사람 누군가가 해서 이렇게 성이 내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일에 대한 중요성, 남다르다, 성까지 가져간다.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차이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내가 보고서, 나 보고서 수정했어.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내가 내 보고서를 수정했는지 아니면 내 보고서를 수정을 해달라고 시켰는지 이건 결과만 말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즉, 내가 한 일과 남에 의해서 하여짐을 당했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는 어떨까요? 바로 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요. 보세요. I revised my report. 그럼 내가 직접 보고서 수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수정한 거 절대 아니야. I had my report revised.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기억해 드릴게요. 얼마나 어색한지 보세요. 나는 보고서가 수정이 되어짐을 당하게끔 시켰어. 이렇게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런 사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미 얘기했네요. 사역동사 얘기예요. 일에 대한 남다른 개념이 있다. 그래서 사역동사가 영어에는 존재하고 우리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한 의미를 대충 해석을 한다고요. 자, 여기서 룰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역이라는 동사가 그냥 일반 동사보다는 약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거다 모였어요. 일 중요하다, 직업 중요하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 하도록 시키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이 문장에서 중요하다라는 걸 어떻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어떤 단어를 하나 빼요. 그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영어는 강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질러 강조다 뭐 이런 말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하나 빼서 그 뒤에 있는 단어를 먼저 듣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문과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Make, have, get. 이게 대표적인 사역 동사인데요. 누구에게 혹은 사물을 하도록 시키다. 자, 예문으로 갑니다. I had my report revised라고 했죠.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거 아니라고 했죠. 이거를 누가 하도록 내가 시켰어? 그럼 딴 사람이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I made him fix a copier. 내가 그에게 copier 복사기를 fix, 고치도록 시켰어. 자,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사물한테 했을 때는 주종이 좀안 느껴졌어요. 그쵸? 과불관계 이런 거뭐 없었어요. 자, 사물, 사람은 어때요? 내가 그에게 그거 하도록 시켰어. 그러면 어때요? 아, 딱 주종이 좀 나오지 않으세요? 아이가 주고, 힘이 약간 종? 갑을? 이래서 사역은 사람한테 잘안 쓰는 또 문화가 생겼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I got my car repaired. 자, 이러면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고쳤다면 이러겠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I repaired my car.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카센터에 가서 고침을 시키도록 당했어. 그래서 딴 사람이 고쳐줬다는 이 사역이 굉장히 내가 한 일과 남에 의해서 헤어짐을 당한 거를 다르게 표현하다라는 뭐의 개념? 일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made 때문에 이제 다른 표현을 하나 좀 덤으로 마지막 표현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영어 보시고 한글 같이 보세요. 로고를 다시 디자인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했을까? 시켜서. 자, we had the logo redesigned. 그래서 로고 입장에선 디자인드가 되어짐을 당했죠. 이게 수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head가 사역 동사예요. 자, 그 다음. 그 장비를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어때요? 수리를 내가 했다면 내가 그 장비를 수리했습니다 할 텐데 수리하도록 시켰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또 사역 동사가 나와주네요. We got the equipment fixed. 왜? Fix는 당하는 거니까 equipment가 동작을 받아서. 아셨죠? 자, 그래서 사물일 때는 뭘 쓴다? 과거 분사라는 PP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사람일 때는 아까 못 썼죠, 우리? 동사 원형을 썼죠. 그쵸? 거기서 제가 강조에 대한 거를 살짝 좀 언급을 좀 나중에 또할 텐데요. I made him fix the copier였어요. 그쵸? 자, 근데 to fix에서 to를 뺀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사역이 중요해서 단어 좀 먼저 들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고치는 걸 시켰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해당되는 툴을 빼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요. get가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서 사람하고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 아, 어려워, 어려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규제를 정리하시고요. 자, 비서에게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뭐가 그러므로예요, 지금. 주종이 느껴져서 사람한테 사역을 잘 안 쓰니까 좀 예의를 갖춰서 뭘 쓰는지 아세요? 요청해 드려요. 자, 뭐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to 부정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I ask my assistant to bring the report. 자, 내가 내 비서한테 요청했어요. 시켰다보다 어때? 비서도 확실히 듣기도 마음이 좋겠지, 그치? 그래서 to bring, 갖고 오는 것을 제가 요청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엔 사람한테 사역을 좀 안 쓰고 ask, request, require, 그 다음에 사람 to 정사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을 또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 quiz, pop quiz 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재밌으세요? 네. 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그러면 왜 틀렸는지 제가 또 봐 드릴 테니까 일단 쭉쭉 보세요. I had my money refund. 또 he made his co-worker to move his desk. My supervisor asked us to revise the proposal. 자, 또 John has his car washing. 자, 제가 너무 틀리고 읽어 드렸어요. 자, 첫 번째 갑니다. 나는 내 돈이 refund, 환불받도록 시켰다. 네. 그죠? 왜? money가 something이니까.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죠?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또 금방 까먹으셨으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한 세네 번 틀리면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또 익혀져요. 자, 이따가 정상적인 문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made, 그는 또 만들었다. 사역이에요. His co-worker, 그의 동료를 to move his desk, 그의 책상을 옮기는 것을 시켰대요. 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OX. 이거 틀립니다. 자, 아까 제가 to를 뺐다 그랬죠. 그쵸? 왜? 사역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쓸 때는 동사의 원형을 듣기 위해서 to를 먼저 이제 빼고 move를 앞에 들리게끔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my supervisor, super 위에서 vice 지켜본다. 이게 상사인 거예요. 상사는 막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사가 ask us, 저희에게 요청해 주셨어요. 제가 답을 먼저 드렸어요. to revise the proposal, 우리의 그 보고서를 revise, 교정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John has had, 과거입니다, his car washing. 자, 이거 사물 사역인데요. 어때요? 틀렸죠? 그는 그의 차를 washed, 즉 세차가 되어지는 걸 당하도록 시켰다.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refunded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he made his co-worker, 자, to를 빼고 move로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 John has car, 자, 그가 하지 않았다. 차는 어때요? 동작을 받아야 돼서 이거를 washed라고 바꾸셔야지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사역 동사 잘 정리하시고요. 사람과 사물 다 쓸 수 있지만 사역은 사람한테 잘 안 쓴다. 이유는 주종 관계가 느껴져서. 그래서 ask, request, require 많이 쓰고 그 뒤에는 to 정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은 동작을 받기 때문에 사역 동사 쓰시고요. 사물 쓰시고 그 다음 뒤에는 뭐라고요? pp를 꼭 쓰셔야 돼요. 왜? 수동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마지막 저와 함께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 had my report revised. 내가 내 보고서를 수정받도록 시켰다. 자, 나 보고서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 한 번씩 할게요. I made him fix the copier. 나는 그에게 복사기를 고치도록 시켰어요. 자, 그 다음, I asked my assistant to bring the report. 내가 내 비서한테 리포트를 가져오라고 요청해 드렸습니다. 약간 주종관계가 느껴지지 않은 더 좋은 표현. I got the equipment fixed. 우리는 그 장비를 고치도록 시켰다. 즉 우리가 안 고치고 제 아웃소싱에서 와서 고쳐줬나 보죠. 그렇죠? 자, 오늘 사역동사 잘 이해하셨어요? 네. 자, 사역동사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혼동을 좀 많이 일으키는데요. 직역하려 하지 마시고 이 영어의 일에 대한 남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과 남에 의해서 당한 일을 좀 달리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